무지개 항아리.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으로 구름을 만들어 보자꾸나. 구름을요? 그냥 군두운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 군두운도 구름은 구름이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신선구름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를 내리는 구름을 말한다. 오, 그거 재밌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도록. 수리수리 마수리 구름섬아 나오너라. 자, 이게 바로 구름섬이란다. 주문을 외운 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구름섬을 뜯어서 하늘에 날리면은 원하는 구름이 생길 거란다. 우와, 더블 버스잖아. 그럼 샤오밍이 해보겠니? 네. 수리수리 마수리 꽃구름이 되어라. 우와, 예쁘다. 잘했다 샤오밍. 자, 그럼 너희들도 자신만의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큰 구름을 만들면 자칫 먹구름이 되기도 하니까 조심하도록 해라. 네.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 복숭아 구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구름이다. 그럼 난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 바나나 구름. 우와! 유치하기는. 나와라 꽃미남 그룹. 이 정도는 돼야지. 저게 뭐지? 주인군, 자네가 만든 건 대체 뭔가? 이런 무식한 유치하기는. 하긴 니들이 무슨 미적 감각이 있겠냐. 호박 구름인가? 찐빵 같은데. 뭐? 호박 찐빵? 그럼 뭔데? 내가 만든 건 내 얼굴이라고. 네 얼굴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게 맞긴 맞았구만. 뭐라고? 자네 얼굴이나 호박이나 찐빵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머, 감히 잠자는 토끼를 건드렸겠다. 잠자는 사자 아닌가? 아무튼 잠자는 걸 건드렸으니까 너희 둘 결투다. 어허, 좋다. 어떤 걸로 승부를 하겠나? 뭐든 좋다. 그렇담 구름 솜으로 하는 대결은 어때? 구름 솜으로? 그래, 우리 셋 중 가장 강한 구름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호호, 그거 괜찮은 생각일세. 좋았어. 와, 그럼 가자. 오호, 가자. 또 시작했어, 쟤네들.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 대장 구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한 것은 이 주먹. 이 주먹으로 세상의 온갖 유괴를 다 때려잡을 수가 있지. 하, 무슨 소리.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마법이라고. 너의 주먹 따위는 불마법 한 방이면 날아가 버릴걸. 허, 자네가 쓰는 마법에 누가 맞기는 하겠는가. 피하면 땡일세. 뭐야 이 몸의 승리라고.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다. 하늘의 제왕 비룡. 무슨 소리. 제 아무리 용이라고 해도 내 주먹으로 잡을 수 있다네. 전만에 내 마법 한 방이면 끝난다고. 나의 불마법 구름이여, 저 두 구름을 쓰러뜨려라. 주먹 구름 다른 구름을 물리치게. 강할 소냐 비룡, 다른 구름을 없애줘. 어떡하지? 먹구름이 되어버렸어. 선생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잖아. 이리로. 어쩌지? 이러다 사부님께 야단 맞겠네.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먹구름이 어디로 가는 거지? 뭐야? 엄청난 비를 뿌릴 줄 알았는데 시시하게 도망가는 거야, 뭐야? 네, 요 녀석들! 욕심부리다 구름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지만 어디론가 가버려서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요. 뭐, 괜찮지 않나요? 아휴,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란다. 너희가 만든 비구름 때문에 인간계에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선구름은 선계가 아닌 인간계에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가 비구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만... 그게 뭔데요? 비가 그치면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더라? 웅덩이! 지렁이!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보여요. 그렇단다. 그 무지개를 만드는 항아리를 구한다면은 구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무지개 항아리요? 아유, 다리 아파. 이 높은 곳에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구름나물새! 자자, 어서들 움직이세! 서두르지 않으면 홍수피가 커진다 말세! 아, 참나.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나와라, 움직여 항아리! 와, 저기 있다! 오, 보이는구만! 도망간다! 뭐해? 잡아야지! 맡겨주시게! 내가 잡을게! 저게 가만히 비웃어. 아이고, 더이상은 못 뛰겠다. 아, 정말 날쌘 항아리야. 어떻게 붙잡지? 큰일일세. 참고로 무지개 항아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구름이란다. 구름? 그렇지. 아니, 어? 구름을 가지고 뭘 하려고? 낚시하려고. 뭐예요? 낚시? 온다! 와! 당겨, 당겨! 좀만 더! 요 녀석, 그렇게 어렵게 붙잡았는데 놓아줄까 보냐? 다오의 낚시전법! 허를 찌르는 훌륭한 작전이었네! 그럼 다음 장소로 출발! 여기가 마지막 선계 거북버스 정거장이야. 구름이 인간계로 가기 전에 여기서 막아야 해. 아이고, 비를 많이도 뿌리는구만. 어서 그 항아리를 사용하시게. 무지개 항아리야, 어서 무지개를 만들어서 저 비구름을 없애줘. 어허, 이 항아리가 어서 무지개를 만들지 않으면 혼날 줄 아시게. 뭐요? 내 마법을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게 아직 사람 말을 막 무시하네. 참으로 버릇없는 항아리로세.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무지개 항아리야, 어서 무지개를 만들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제발 무지개를 만들어주라. 부탁할게.
구름이야. 멋지구려. 비가 그쳐 정말 다행이야. 수고했어 얘들아. 그래 잘했다. 너희들이 서둘러 움직여준 덕분에 인간계 홍수를 막을 수가 있었단다. 그나저나 용케도 무지개 항아리를 잡았구나. 다오군의 낚시 작전이 멋지게 먹혔사옵니다. 낚시 작전? 하우와 친구들이 실수로 만든 먹구름을 잘 해결했네요.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뭐든지 무리하면 안 되겠죠.